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15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오늘 0.16% 상승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0.96%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우리가 분봉상으로 금일 흐름을 좀 체크해 본다고 하면 사실 양대 증시 오전 중에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좀 다시금 하락분을 만회하고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하락분 일부분을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하락에 좀 주된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차트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 코스닥 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역시 한건 했습니다. 에코프로주의 차트 분봉 흐름과 증시의 흐름이 큰 차이가 없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전 중에는 이러한 낙폭을 보이다가 오후 중에 이 하락분을 좀 다시금 만회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인이 되는 하루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양한 요인들을 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MSCI 불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언급을 하고 있고, 전 회장의 구속과 관련돼 가지고도 악재로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실상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분명히 수급이 출회될 수가 있고, 악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무언가가 의미를 두고 생각할 만한 이슈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속이 된 것은 맞으나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물론 안 좋은 이슈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11억 주식시장에 크게 엄청난 변동성을 줄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요인들로 하여금 그냥 수급적으로 이탈될 수 있는 포인트를 강화시킨 거지 언제든 수급이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 재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동요치는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증시의 방향성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지수와 금리에 전반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경기에 대한 초점이 좀더 크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게 경기 지표들인데, 이번 주에는 다양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뭐, 미국의 소매 판매, 미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부동산 관련, 이제 이런 다양한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와 연동지어서 증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좀 특이점이 있는 이슈들도 한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과 미국의 의회, 부채 한도 논의가 이번 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원래 12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미뤄졌죠. 그래서 이 이슈가 미뤄진 만큼 시장의 이목이 보다 쏠려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히로시마, 일본에서 개최가 되는데, 일본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뭐, 호주, 인도,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등등 국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뭐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안보 관련된 내용이라거나 중국 관련된 내용, 뭐 기술 관련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될수 있을지 증시 그리고 특정 섹터의 상승 동력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까지 일정적인 부분들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 좀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언제죠? 4월 중순쯤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달 동안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전략후강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무언가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사실 증시에 거대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수급이 꽤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만큼 증시에 무언가가 우려감도 우려감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혼재적인 심리, 증시를 경계하는 심리, 일단 두고 보자. 이런 경계적인 심리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모멘텀은 새로운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존적인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하던 이슈가 꾸준히 야기가 되면서 증시를 꾸준히 소폭소폭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주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에 이번 주 경기 지표들이 증시 반등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여부를 첫 번째로 체크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급선무겠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사실 뭐 좋지만은 않은데 이번 주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꾸준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